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TV입니다. 오늘도 저는 또 장마가 주춤해서 또 이렇게 한번 산으로 나와봤습니다. 요즘은 그 산딸이 빨갛게 익는 철이라서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자주 산으로 나와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요즘 한번 산으로 나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하여튼 뭐 빨갛게 딸이 익어서 뭐 한 20m 뭐 이런 데 있어도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또 오늘 이렇게 날이 장마가 주춤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또 그리고 이제 또 산장 다니시면 이런 분위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관중들도 이렇게 있고, 이런 계곡가에 이런 데가 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열심히 찾아보면서 또 좋은 영상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잔나밭이에요. 잔나밭. 또 이제 산에서 산행을 하고 또 옆으로 돌아가면서 잔나밭이라서 또 혹시나 꽃송이라도 올라온 게 있나 해서 지나가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도 또 괜찮은 분위기예요. 보면. 아, 저기 보이네요. 딸 보이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딸이. 아, 딸이 빨갛게 보입니다. 아, 여기 땡겨도 잘 안 보이네. 이야, 빨간 애 아주. 지금 보이시죠? 빨갛게. 아, 멋집니다. 아주. 완전히 빨갛게 익었네요. 아, 이렇게 빨갛게 익은 모습인데. 아, 멋지죠? 어쩜 이렇게 빨갛게 익을 수가 있을까요? 493인데 아주 빨갛게 익었네요. 아,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또 보이네요. 이쪽에도 산인가요? 여기도 빨갛게 익었네, 완전히. 3군에 3군. 잎이 하나 떨어졌죠. 잎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3군 3인데, 아주 딸은 아주 빨갛게 익었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아, 이 잔나무밭에서 3군 보기가 이렇게 쉽진 않은데요. 여기 산두둥이가 이렇게 오는 모습이네. 하여튼 제가 이것을 딸을 따서 이렇게 한번 좀 옆에다 묻어주도록 하고요. 뭐 여기 그냥 떨어져도 나겠지만 그럼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빨갛게 이거 있으니까 이걸 따서 제가 옆에 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눌러놓으면 돼. 이런데 지금 이건 오가피죠. 오가피가 아주 삼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많이 놀라기도 합니다. 아, 여기 오가피가 이렇게 쭉 있는데, 아, 저쪽에 지금 삼이 하나 보이네요. 아, 오가피가 이렇게 많이 있는 데서는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딸이 이렇게 익은 모습이 보이죠. 이거 3분의 3분. 3분인데 올해 3분 다른 것 같으네요.
나가는 삼엽이죠. 내 딸을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네요. 삼고삼을 또 여기서 아 이런 오가피 같은 게 많이 있고 그런 곳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잣나무밭에는 아주 풀이 잘 원래 안 자랐는데요. 잣나무밭 중에서도 숲이 좀 있는 데는 이렇게 좀 잣풀이 많이 자랍니다. 이제 이런 데를 잘 보시면 뜻밖의 행운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 이제 조금 전에 그 사구삼을 채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을 뭐 발견하시면 꼭 밑에를 뿌리가 많이 지나가네. 밑에를 이렇게 넣으셔야 되고요. 여기가 지금 잣나무밭이에요. 그래서 아 남뿌리가 굉장히 많이 아 이렇게 지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삼을 이제 이렇게 앞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나무로 좀 고정을 해주고요. 대신 보세요.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리고 나무뿌리들을 제거를 하면서 서서히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급하게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안 돼. 그리고 나무뿌리 이런 거 전체 이렇게 잘라내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가시면 밑도 다치지 않게 이렇게 채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참. 대를 봐서는 뭐, 아, 대단하네. 아, 여기, 수가, 나무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아, 이제, 제가 혼자서, 영상도 찍고, 이제 지금 삼각대를 세워놓고, 이제,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턱수 같은 거 올라오는 모습을, 그 일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하여튼 이 언저리를 가까이 막 손을 대시면 여기 지금 삼뿌리가 나오죠. 삼은 언제든지 천근성이기 때문에 우로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밑에를 들어서 뜨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문제네. 이게 지금 나무 뿌리가 손목 굵기 정도 되는 게 지금 지나갔어요. 그 세간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걸 지금 전지가위로 끌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이게 아 큰일 났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잠깐 비를 받칠 수도 있고. 이런 걸 뭐 가는 거야. 이 정도는 끊을 수 있어요. 예, 이 정도는 끊을 수가 있는데. 아, 이거 하늘이 너무 이렇게 지나가네. 아, 또 생각보다 쉽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나무뿌리를 흔들었더니. 나왔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아 참 약통은 크고 좋은데요. 또 대도 좋고 그런데 아, 비가 이렇게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뭐 이 정도면 삼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참 뭐 요새 날도 덥고 그런데 참 삼복이는 어렵죠. 그리고 장마가 주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한번 채심을 또 삼을 찾아다니면서 또 채심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그 삼딸이 익으면 채심을 잘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인께서 꼭 삼이 윗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제 구강자리에 와서 이렇게 한번 채심을 해봤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4, 9, 3을 이렇게 한번 딸은 다 떨어졌죠. 이렇게 또 한번 재심을 한번 해봤는데요. 또 뭐 그런대로 약통도 괜찮고 또 이렇게 미가 이쁘게 내리는 이런 삼을 오늘 이제 재심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또 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초보자시라면 요즘에 요번 주까지는 꼭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딸이 빨갛게 익었기 때문에 그래서 삼이 눈에 잘 띕니다. 이럴 때 구강제를 만드시고 또 경험을 하시면 앞으로 삼을 채취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도 이제 저는 이렇게 산에 나와서 삼을 또 채취를 해봤는데요. 아직 시간도 좀 꽤 됐어요. 그리고 마침 장마가 주춤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산을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옆으로 이렇게 삼을 또 채심을 하게 돼서 참 즐거운 마음으로 하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힐링은 되셨습니까? 또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